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22일 여러분들과 오늘 바이오스마트 이렇게 주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고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바이오스마트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어떤 호재를 토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스마트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바이오스마트가 초고압 변압기 이에 들어가는 둘이에 대한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때문에 이 동, 구리에 대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자재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구리, 이 소재에 대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스마트 저점에서부터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이 바이오스마트가 직접적으로 동에 대한 핵심적인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게 아니라 자회사인 TCT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구리에 대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TCT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바이오스마트로 몰리면서 현재 동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윗꼬리 달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이렇게 주가 상승한 당시에도 6,000원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이 5,000원대 종가 기준으로 이 5,000원대 라인 깨는지 안 깨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윗골이 달리고 결국에는 음봉 만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들 불안하실 테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래대금 일봉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분봉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시게 된다면 이 거래대금이 만들어질 이 주가가 상승했던 당시에 들어왔던 거래대금 이 분봉상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 거래대금이 주가가 상승할 때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비해서 주가가 빠질 때는 엄청나게 작은 거래대금으로 주가가 빠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 만들어진 이 음봉, 윗꼬리를 달았던 이 음봉에서 매수세가 더 강했으나 지금 주가가 시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세에 비해 상당히 작은 거래대금으로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이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거래대금에서 이탈한 거래대금보다 매수로 들어온 거래대금이 더 많은 상태이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 아직까지 전혀 빠지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5,25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주가가 5,000원을 깨워주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충분히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실 수 있는 기회고요.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봉을 볼 때 단순히 일봉이 완성된 것만 볼 게 아니라 분봉으로 켜놓고 이 일봉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매수세에 들어왔던 거래대금과 매도세에 들어왔던 거래대금 이 비교를 해가면서 이 음봉이 실질적으로 음봉인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고점 매물들에 대한 소화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분석하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이 바이오스마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이 5,000원대만 종가 기준으로 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유지 가능하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저점 라인에서 지지되는 것만 확인되고 난 이후에 5,250원 밑에서는 추가 매수로 평당가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응에 대해서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실시간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4월 11일 장 전에 233분에게 바이오 스마트 이미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이렇게 4,250원에 매수해가지고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목표가를 6,500원으로 알려드렸는데 50%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6,500원 목표가 오늘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 50% 물량, 아직까지 이 4월 11일에 매수했던 물량의 50%는 홀딩을 하고 있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길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6,500원 라인, 이 위에 매물들이 많이 있고 과거에 강한 저항을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강하게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재료가 강하게 터져 주었지만 이 구간에서 충분히 눌림 나올 수 있다는 거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50% 물량은 이 6,500원에서 우선은 매도하고 이 나머지 물량 가지고 6,500원 뚫어줄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나머지 50% 물량 매도할 때까지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매수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도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010-8000-1904번으로 바이오스마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바이오스마트처럼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상승 초기에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이오스마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종목과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장 전에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이름 박영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지금 상단과 하단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몇 시에 보내드렸는지 오늘도 장 전에 8시 55분 248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HLB 제약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 전에 기사가 나왔었죠. 2조대에 달하는 시장 독점 기사가 나왔었고요. HLB 제약 오늘 갭 띄워주면서 단타를 들어가야 하는 자리 이렇게 확실히 나온 종목에 대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자 4월 22일 보시게 된다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부터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30%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만들어주고 내려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HLB 제약 지금은 6%, 7%대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5%까지 확실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할 때 여러분들 물량으로는 호가가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는 종목으로 제가 책임지고 매도 타점까지 책임지고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실 때도 어려우실 게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단타 종목들 대응 실시간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 제가 모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 체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지금 이 눌림 가격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고요. 재료가 좋습니다.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AI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부각될 거고요.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게 된다면 강하게 주가 상승 올라올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인 지금 시장에 가장 핵심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세력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단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신 종목으로 단타 혹은 스윙 종목으로 챙겨서 100% 무료로 챙겨드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에서
책임지고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지만 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졸일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단타도 그렇고 스윙도 그렇고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매매 기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손실이 크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 도움 받으시면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는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